아, 와다연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요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애요? 연애는 근데 제가 딱히 외로움을 타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런 게 일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굳이 뭐 필요성을 느끼는 타입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뭐 게임이나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 연애 생각이 더 없기도 하고, 특히 뭐 게임이 좀 재밌죠 아무래도. 그럼 평소에 어떤 게임을 좀 주로 하세요?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재밌어요. 아 근데 이게 뭐냐. 요즘 게임들은 이게 퀄리티들이 이렇게 이상해. 이거 게임 뭐 키울 맛이 안 나잖아. 일러스트나 이런 게 좀 고퀄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키울 맛이 나지 이게 뭐야. 아이 뭐 게임 괜찮은 거 없나? 고퀄 막 이런 거? 어? 그래 알아. 신분 차이, 권력도 자본도 시간도 없는 난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 심포니 오브 해피. 어? 심포니 오브 해피. 뭐? 심포니 오브 해피! 성장의 기다림은 필요 없다! 접속하라! 어? 어? 하는 순간 압도적 성장! 어느새 갑자기 강해지는 RPG! 심포니 오브 에픽! 어허,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권성우가 저걸 찍어? 권성우가 왜 저걸 찍었어, 갑자기? 게임 이름 뭐라고 저거? 심벌즈? 뭐? 심포니 오브 에픽. 심포니 오브 해피. 있다. 뭐야 이거 발에 딱 어우야 뭐야 내 여자친구인가? 어 뭐야 어 그리퀄리티 뭐야? 어 쉣 뭐야? 어 눈에 빨려 들어갔어. 어 나와봐. 어우 야 야 여자친구 또 있다. 야 어 여자친구 또 있다. 야 이 야 오 여자친구 또 있다. 야 여자친구 또 있다. 야 여자친구 또 있다. 여자친구가 또 있다. 야 와 또 여자친구가 있어. 아 야 아 아이고, 어휴, 퀄리티 뭐야, 이거? 오케이, 심포니 오브 에픽, 정신 차려. 아이,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이. 이봐, 깨어나봐. 내 말이 들려? 아이, 누구야? 되게, 아이, 반말을 하세요, 누구세요? 아유. 레일라, 오, 이뻐. 와, 뭐야? 아, 정신이 들어? 티그리엘, 지휘관님의 의식을 되찾았어! 뭐야, 내 지휘관이야? 레일라 씨, 그, 티그리엘, 아, 둘 다, 저기, 나랑 데이트해라. 그, 내 지휘관으로서 명령이다. 그래, 참 다행이야. 이거, 뭐야? 남자야?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그 레일라 나 부축기 좀 해줘요. 그래서 티그리엘 말고 어우 왜 그래? 혹시 머리를 부딪혔나? 바보가 된 건 아니겠지. 혹시 자신의 이름은 기억해? 말을 심하게 하는구만. 난 와나나라고 해. 와, 나. 뭐야? 놀랐잖아. 티그리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고. 티그리엘, 자네는 먼저 출발하여 적들의 동태를 살펴. 나와 레일라는 적색 지향은 멈추려는 기미가 안 보여. 자네는 지휘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군. 그의 마지막 승부수마저 실패했다는 의미겠지. 우선 라파엘라를 찾아야 해. 그녀를 찾으면 너희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해 줄 수 있을 거야. 오, 미리 말을 했어야지. 오, 라파엘라. 여자잖아, 딱 봐도. 그녀는 아무래도 우리 파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힐러일 거야. 맞아. 지금쯤이면 라파엘라는 아마 집결지에 도착했을 거라고.
우리도 얼른 출발해. 좋아. 그럼 집결지로 가서 라파엘라를 만나자. 어, 뭐야, 쏜다, 쏜다. 어, 어, 아, 아, 나, 난 지휘관이니까 아, 명령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와, 쉣! 와, 자네 티그릴, 와, 이 점프를 대체 몇 미터를 하는 건가? 와, 이거 게임 퀄리티 장난 아니구만. 아, 아, 좋아, 좋아. 이 가서 또 더 물리치자고. 어이,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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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릴라! 움직이지 마. 어, 뭐야, 이뻐. 우측을 조심하십시오. 근처에 아직 매복하고 있는 마물들이 있습니다.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좋아, 티그리.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먼저 가. 저 파란머리 소녀분과 레일라는 내가 함께 어 있을게. 여정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역시 너답네. 여전히 믿음직스러워. 물론이지. 사귈래? 유도라! 넌 항상 운이 좋아, 레일라. 나한테 또 한 번 빚진 거야. 알겠지? 뭐 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 티그리 좀 아! 마법 아카데미로 돌아간 거 아니었어? 무슨 일이야? 마법 아카데미는 이미 함락되었어. 더 이상 거기로 돌아갈 의미가 없어. 이거 어쩔 수 없군요. 그렇다면 제 두 번째 여자친구가 되어서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레일라 오케이. 유도라 교육. 와! 와! 사귀십시다. 사랑합니다. 오, 세 번째 여자친구로 적어놓을게요. 와, 다 부셔진다, 야, 다 부셔진다, 야, 나 이거 그 뭐야? 아까 오프닝 때 봤는데 이거. 앨리스, 당신 미쳤어? 왜 티그레 왜 또 급발진이야? 앨리스 누구요? 이쁘면 네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오해하지 마, 티그레. 티그레의 사형! 그런 일에 관심 없어. 이건 단지 이 세상을 수호하고자 하는 너에 대한 복수야. 난 지금부터 앨리스를 도와 세상을 멸망시킬 악당 원한하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 다 너희들 잘못이라고. 루눅스도 그렇고 티그레의 너도 그리고 너. 앨리스 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앨리스 씨 착장이 진짜 제일 취향이거든요. 제일 취향. 근데 아 이쪽에는 세 명이에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긴 세 명이기 때문에 아 저는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앨리스. 그만 포기하고 내 여자친구가 돼서 함께 여행. 잠깐만.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티그릿! 앨리스, 당신이 없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게임은 즐겁지만 앨리스가 없는 게임은 공허해. 게임 내에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강해져 버렸어. 하지만 나에겐 아직 그녀가 없지. 이게 뭐야? 이건 가챠? 어, 그럼 앨리스? 너 귀여워 보이네? 앨리스! 반갑고 미안해요. 다시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게요. 우리 사귑시다. 이렇게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으니 든든하고 정말 강력하구만. 바나나님? 어느새 갑자기 강해지는 RPG 심포니 오브 에픽!